김지훈 박사님과 함께하는 2020 미국 대선. 올해는 뭐 김지훈 박사님 꼼짝 맙니다. 우리. 아 근데 저 보니까 공중파보다 훨씬 더 세련된 커트가 나오네. 아, 어떻게? 거의 CNN, BBC. 박사님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민망해요. 네. 저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민망해요. 네. 자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네. 먼저. 어제 이제 들려온 소식. 슈퍼투스데이. 네. 네. 결과 다 나온 거죠 이제 거의. 결과 나왔죠. 네. 블룸버그는 포기했고. 포기했죠. 어저께 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포기했다 나왔더라고요. 네. 바이든이 1등. 여러 군데서. 총에서 이제 슈퍼투스데이에서 뭐 샌더스가 4개 주 그리고 네. 바이든이 10개 주. 남부를 싹쓸이 했더군요. 완전 싹쓸이 그러니까. 했죠. 바이든이요. 네. 네. 흑인 인구가 많으니까 네. 흑인 유권자도 많고 그래서.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은 거죠. 오바마 대통령 당시 향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바이든 현재 1위 후보가 네. 현재 1위 아주. 네. 그 블룸버그도 뭐 집으로 가면서 바이든이 좋은 후보라고 하고 해주고 갔대요 보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부티지지하고 네. 클로브샤도 뭐.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네. 물러나면서 바이든한테 우리가 인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를 한 거죠. 그러시고 그냥 중도파가 결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한 며칠 바로 그 슈퍼투데이 한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클로브샤하고 부티지지가 간두면서 바이든을 네.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 보고 그러면은 이 반 샌더스 진영이 생겨서 샌더스한테 굉장히 불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네. 사실 저는 그거로 가장 피본 사람은 블룸버그라고 생각해요. 몰아주기 네. 저기 바이든 몰아주기 하니까 네. 어중간한 이제 블룸버그가 돈만 썼네. 근데 이제 사업가 같잖아요. 딱 하고서는 안 되네. 그럼 관두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원의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의 재선은 막아야 되냐. 최소한 저건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네. 어떤 그런 긴박한 어떤 그런 표심이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탁월하다고 보시는 거죠. 샌더스에 비하면. 샌더스에 비하면 바이든이 낫죠. 네. 네. 트럼프를 싫어하는 중도층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서 뽑기에는 바이든이 낫고 아마 이제 샌더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후보가 되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그 얘기할 거예요. 뭐 소셜리스트, 커뮤니스트. 근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커뮤니스트 네. 이런 말 되게 싫어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민주당 내 에서도 사실은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토가 좀 있어요. 네. 좀 너무 극성 맞다 이래갖고 너무 극성 맞고 또 너무 이렇게 뭐라지? 그러니까는 샌더스가 아니면은 모두가 적이다. 뭐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그 내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있고. 보면 트럼프가 2016년도에 저 후보로 될 때도. 우리도 그때가 얘기했지만 야, 저 트럼프 지지자들 진짜 극성 맞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 극성 맞아야? 그러니까 열정이 굉장히 많아야지 사실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찍으로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열정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열정이 많은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같은 편인데도 네. 약간은 같은 민주당 후보인데도 지나치게 다른 후보에 대해서 특히 바이든이나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너무 적대적인 거죠. 거기도 내가 보니까 세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은 샌더스. 네. 그리고 노장층은 바이든. 중도층으로 몰리고. 요번에서 출구조사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갈려요. 흑인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네. 흑인 유권자들이 60% 평균적으로 네. 네, 바이든으로 몰려갔고 생각보다 네. 조금 더 갔죠, 사실. 그리고 뭐 샌더스 같은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라티노 같은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라티노 유권자가 네. 예전에 라티노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샌더스하고 경선을 했을 때 2016년도에는 네. 힐러리 클린턴 쪽을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완전히 샌더스 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한 50%가 왜 그런가요? 이게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 갖고 민감해서 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오바마 대통령 후광이 있는 바이든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경쟁심? 예. 경쟁심? 그러니까 이게 흑인 유권자에 대한? 그렇죠.
같은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이라도 네. 지금은 이제 라티노가 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같은 소수민족끼리도 경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티노들 입장에서는 물론 오바마를 싫어했던 건 아니지만 오바마가 한 번 흑인 대통령으로 나와서 됐었고 아하. 그리고 그 행정부에 있었던 바이든이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이나 아. 반감 이런 게 좀 작용했던 네. 게 아닌가. 아.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때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인종으로 분류를 하면 뭐 백인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탁월하게 흑인이 많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흑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 정도밖에 안 돼요. 라티노가 더. 라티노가 더 많죠. 네, 근데 우리는 흑인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하는 도시가 흑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요? 대체로. 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은 흑인이 그래도 한 17%. 아, 유권자로는. 왜냐면 이제 라티노는 젊은 예. 세대가 많아요. 예.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유권자 비율로 보면은 라티노 예. 라티노가 조금 더 많기는 할 텐데 제 기억에는 그래도 예. 흑인이 뭐 12% 인구수라고 해서 그거만큼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고. 그러겠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죠. 라티노가. 계속 늘어나죠. 예. 실제로 LA 같은 데 가보면 뭐 필리핀어 아니 저 뭐죠? 멕시칸은 없으면 모든 상행위가 거의 스톱되죠. 모든 점원이나 청소하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네. 거의 맞아요. 다 에 멕시칸이고 한국 식당에서도 그렇죠. 그 멕시칸 굉장히 많이 일하거든요. 맞아요. 그 북창동 순두부 가면 다 멕시칸들이야. 북창동 순두부. 아, 그 유명해요. 거기 갔더니 예전에 한번 갔더니 호세야 하고 할머니. 호세 맞죠.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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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저 너무 혹시 일찍 그 빅2로 너무 조여진 건 아닙니까? 그냥 요 정도 원래. 지금쯤이면은 빅2가 가죠. 아, 네, 그래요? 대체로. 그럼 블룸버그가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피를 봐서 네. 생각보다 저조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처음에 네 개를 뛰어넘고 슈퍼 투데이로 뛰어든 것 치고는 뭐 전혀 존재감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네. 보지만 여전히 뭐 주류에서 그래도 놀아야지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졌을까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그것도 확실히 판단은 안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블룸버그가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라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샌더스하고 바이든 이제 두 양강 예 이제 2파전이라고 보면 되죠.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3월 10일에 있어요. 3월 예. 10일에 뭐 미시간하고 몇 개 주가 이제 아이다호, 뭐 노스다코타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 샌더스가 남부보다는 좀 유리한 동네 아닌가요? 네, 뭐 미시시피도 있고 미주리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시시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미시시피? 미시시피 흑인 좀 많은 동네 아니에요? 거의 완전 딥사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든 아니에요? 그럼 바이든이 좀 유리하고. 네. 뭐 아이다호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이다호? 저거 같은데? 샌더스? 샌더스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네. 딱 나오잖아요. 그래. 네. 미시간 같은 경우는. 미시간도 샌더스 아닌가? 좀 박빙일 것 같아요. 저는 미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노조한테 인기가 좀 인기가 자동차 있는. 노조? 네. 이래서. 그리고 네. 뭐 미시간에는 나름 또. 흑인들이 좀 많은 그렇죠. 편이죠. 미션 언제 네. 디트로이트 뭐 디트로이트 같은데 흑인 많죠. 네, 그래서 박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떠세요? 본선에서는 이 민주당 후보들이 끝까지 경쟁하면서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빨리 결정돼 가지고 이제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본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빨리 결정이 돼버리면은 흥행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 만약에 이제 끝까지 경쟁해서 가게 되면은 뭐 흥미는 있고 사람들이 막 흥행이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네. 서로 간에 난타전이 너무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네. 그리고 이게 항상 그런 게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후보를 이제 서로 지지하는 게 달라서 싸우는 경우랑 같은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달라서 싸우는 경우랑 내상이라든지 또 미워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걸 네. 비교하면은 사실은 같은 당 내에서 싸운 게 더 커요. 상처가.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미워진 놈이 제일 밉다고.
무효이기 때문에. 아, 최근에 미워진 놈이 제일 밉다. 그렇죠.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소처럼 미운 사람이고. 네. 근데 최근에 경선하면서 너무 막 공격하다 보면은 이제 미운 거죠. 상대 네. 그 같은 뭐 샌더스가 밉다든지 아니면 네. 바이든이 밉다든지. 최근에 미워진 놈이 제일 밉다 그러잖아요. 지금 김 박사님이 재밌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들린다네. 아, 잠깐 목소리 안 들려. 잠깐 소리가 약간 좀 작아졌었는데. 네. 지금 우리 채팅창 보면 네. 아까 뭐 미시시피 누구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바로 허클베리 핀 나오고 지금 약간 세계가 좀 달라요. 네. 그런데 그 네. 정 프로는 왜 이 미국 얘기에 이렇게 대화에 안 끼냐는. 아 저요?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미시간인가? 이 두 분이 네? 지금 너무 네. 아, 미국도 아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 우리 저 동부 출신이거든. 아 서부에도 계셨구나. 자. 아니 바이든하고 샌더스하고 트럼프 중에 트럼프가 막내입니까? 그럴걸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샌더스가 제일 나이 많을걸요? 샌더스가 제일 많고. 네, 샌더스가 네. 80된 거. 네, 그리고 바이든이 네. 78세인가 그렇고 트럼프가 74세인가. 70, 그렇죠. 네. 46년생이에요. 아, 진짜. 46년생. 가장 젊은 선택이 트럼프네. 아, 엘리자베스 워런도 70대. 맞아요. 엘리자베스 네? 워런은 이제 막 70이 됐나 그러니까 봐요. 아마 부티지지가 안 되겠다. 어르신들끼리 하세요. 저 갈게요. 그런 것 같아. 아, 트럼프가 막내라니. 너무 충격입니다. 대박. 나라에서 부티지지가 그래도 한 2위 뭐 좀 아주 가까운 2위라든지 조금 네. 표를 좀 더 많이 얻었더라면 근데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죠. 네. 나온 건데 뭐 재밌는 건 이제 그러면 이제 부티지지라든지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샤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지한 대의원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막판에. 지금은 바이든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바이든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뭐 부티지지도 그렇고 클로브셔도 그렇고 대의원 확보는 했었잖아요. 네. 아이오와랑 뉴햄프셔를 네.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선거 룰이 워낙 복잡해갖고 네, 이게 이제 대의원도 두 가지, 세 가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슈퍼 델리게이트라는 민주당의 무슨 뭐 고위 네. 이런 네. 사람들 그거 빼고 이제 선거로 해서 나눠주는 대의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예. 주 단위로 해서 이제 전부 다 주에서 나온 뭐 표를 득표를 계산을 해갖고 15% 이상이 되면은 그 후보들한테 주 단위로 비례를 해서 내주는 뭐 스테이트 와이드 델리게이트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라고 하죠. 하원을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 예. 마다 이제 경쟁을 해서 거기서 15%가 되는 후보한테 나눠주는 지역구 단위의 델리게이트 있어요. 네. 주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의 컨벤션을 이제 곧 해요.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했나 뭐 그런 것 같고 뉴햄프셔도 한 5월쯤에. 예. 네. 근데 거기서 주 단위로 원래 줬었던 그 뭐라 그 델리겟을 뭐 예를 들면 부티지지 같은 델리겟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결정을 해갖고 다른 후보들한테 나눠줘요. 네. 그리고 그 지역구 단위로 했던 사람들은 프리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셔널 컨벤션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부티지지나 클로부샤나 관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두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좀 달라요. 서스펜드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마음은 먹으면 할 수도 있나 했는데 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레이스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의원 자리를 계속 네. 유지하고 가다가 네.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뭐 이제 뭐 주라고 자기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얘기하면 그 대의원 슬라시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을 뽑힌 사람들이 뭐 지역구 단위를 뽑힌 사람들은 내셔널 컨벤션 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네. 어디를 네. 가겠다. 네. 그 지금 트럼프는 혹시 누구 공격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공격하는 예를 들면 샌더스랑 계속 바뀌고 있어요. 타겟이. 아. 제일 위에 올라오는 사람을 공격하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바이든이겠지. 이제는 바이든 하겠죠. 그 혹시 주식시장에서는 이 바이든이 이렇게 선전하는 거를 어제 4% 이상 올랐거든요. 그게 대선 이 경선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줬죠. 예를 들면 샌더스가 만약에 압승을 했다. 시장을 좀 반응을 했겠죠. 예를 들면. 아 그래요? 적어도. 그 만족해? 네. 샌더스는 확실히 월스트리트에서는 안 좋아요. 실제로 지지난주인가요? 뭐 저 샌더스가 그 압승하고 갈 때 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고 그랬죠. 실제로. 네.
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장도 좋아하고. 뭐 꼭 그 영향이 100%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제 공교롭게 슈퍼투스대 최종 승자가 바이든이라는 소식과 뉴욕 시장의 급등이 같이 나왔다는 건 의미 있는 거죠. 그 금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네. 반응을 했으니까 일단 그 재료도. 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 슈퍼 투스데이에 일단 뭐 승리를 한 걸로. 승리를 한 거죠. 지금 전체 대의원 수로 봐도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어요. 한 70, 70명 맞습니다. 정도. 네. 네. 1위죠. 네. 현재. 현재 1위.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3월 10일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또 있고. 미시시피니 뭐 이런데요. 네, 그런 데서 또 있고. 그다음에 또 24일인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계속 진행이 되고. 좀 큰 주라고 한다면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4월 말이에요. 4월 28일인가 그러니까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 그때쯤이면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 러닝메이트는 대충 언제쯤 오픈들을 합니까? 후보가 결정된 결정된 다음에 후보로 결정이 되고 예. 거의 끝났다 이제 싶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검증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그 펜스 부통령이 계속 가는 거고. 펜스가 계속 가죠. 그러면 득표를 생각하면 만약에 바이든이 됐든 샌더스가 됐든 간에 좀 파격적이고 득표력이 있는 젊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하면 도움이 좀 되겠군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부티지지 하면 진짜 재밌겠다. 왜냐하면은 펜스 부통령 인디애나주 주지사였잖아요. 네. 인디애나주가 예전에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안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지사가 통과시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인 거죠, 사실은. 아, 네. 네. 종교 가진 이제 아주 뭐 신실한 뭐 기독교 신자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서 뭐 기업체들이 이제 거기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왜 우리가 핑크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뭐 많이 쓴다. 성소수자들이 쇼핑하고 이런 데 돈 많이 쓴다. 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게 약간은 반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소수자니까 그러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그 지금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는 별로 이렇게 뭐 선거에서나 아니면 뭐 별로 영향을 이렇게 많이 안 줍니까? 안 주는 것 같은데. 네. 관심들이 네.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별로. 네. 지금 뉴욕에 나와서 네.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 분위기가 쎄해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이제 총선 국면인데 예를 들면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 같은 것들이 그 정치 쟁점화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건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예, 그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뭔가 잘못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예요. 경제죠. 네. 네. 누가 뭐래도 경제예요. 그리고 정당 정체성. 네. 그러니까는 뿌리 깊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그러면은 아무리 그지 같은 후보가 나와도 그냥 민주당 후보 찍고 공화당 후보 찍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편이지. 뭐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뭐 당적이 없다든지 뭐 무당파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둘 다 별로야 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가장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다 혹은 뭐 무당파다 하면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이 낮다든지 이런 거 뉴스도 안 보고 진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투표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한국의 어떤 중도층이나 무당파의 한국은 중도 무당파가 굉장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 네, 그들이 중요한데.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립은 없어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지지하는 뭐 정당이 있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치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정말 한 번도 투표 안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해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느냐.
아, 선거하러. 투표율이 투표하러.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이런 경우에 투표율 굉장히 높거든요. 네. 70%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이제 스윙 보터라는 중도층이 좀 중요해요. 근데 투표율이 낮은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 투표율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 조금 달라요 패턴이.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저 코로나 이슈는 뭐 대선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에 네.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간접적으로.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괜찮다고들 느끼나요? 뭐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뭐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니까. 보통 그 예를 들어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느끼는 게,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야 지금 뭐 성장률이 몇 프로고 주식시장이 얼마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느껴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거 안 느끼죠. 내 세금이 얼마 줄어들었냐 뭐 당장 이런 거에 더 많이 느낍니까? 아, 그럼요. 지금 물어보면은 지금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실업률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왜요? 그런 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 몰라요. 아, 지수가 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훨씬 더 아, 그럼요. 많이 알걸. 무슨 무슨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뭐 그 진짜 들어보지도 아 제롬 파월이 누군지도 아는 사람은 1% 될까요? 아 그럼 그냥 내 월급이 얼마냐 아니면 내 세금 얼마 떼가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셔널 이코노미가 있고 파켓북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국가 경제 뭐 지표 이런 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돈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그게 더 중요하냐 했을 맞아요. 때 당연히 후자예요. 미니멈 웨이지 그리고 텍스 예를 들면 저런 거 관심 있죠. 예를 들면 뉴욕에 산다 그러면 뉴욕에는 세일즈 텍스와 뉴저지의 세일 텍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저지에는 신발이나 옷 이런 데는 세일 텍스 안 붙이거든. 네. 예? 예를 들면 안 붙이거나 싼가 그래요. 또 기름값도 뉴저지 싸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 많지. 네. 아까 말씀은 포켓이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뭐 예를 들면 연준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 신과 함께 팬들이 미국 가면 거의 경제학 박사 수준일 걸요. 맞아요. 예. 네. 다들 이제 막 애널리스트 해도 되고 JP모건 이런 데서. 실제로 네, 이렇게 네. 관심을 많이 갖는 국가가 없어요. 무슨 PMI 지수가 어때 가지고 뭐 무슨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지. 네. 야 올라간다 하면은 네. 뭐 그 정도 보면은 오 주식시장 되게 열심히 보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들을 하죠. 그런 네. 거죠. 너무 무시했나 미국 사람들. 아, 미국을 너무 무시했네.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의 대략 그 마음 아니면 뭐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감도나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나쁘진 않은. 그 지지율이 하여튼 움직이지도 않고 딱 네, 거기 43% 현재 평균. 아, 네. 그러니까 딱 40에서 45 사이 박스권에서 네. 1년이 넘도록 지금 진행이 되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견고한 거죠. 네. 지지하는 계층에. 또 그만큼 확장성이 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왜요? 나도 그럼 지금 JP모건이 지원서 낸다고. 아 진짜? 미국 사람들이 다 멍청하면 내가 가서.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해서 우리가 영어 버전. 일단 영어가 되셔야지. 영어 버전 3프로 TV를 하면은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경쟁자 없을 것 같아. 네. 우리가요? 어. 보겠어요? 네? 미국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아니 그걸 이제 개몽을 해야지 우리가.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 그러면 혹시 오늘 저 대략 마무리를 하면서 네.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이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건 트럼프한테 좀 불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바이든이 치고 올라오는 건 트럼프는 약간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좋지 않죠. 샌더스가 훨씬 편하죠. 그렇죠. 아, 웰컴이겠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샌더스가 올라와주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각은 훨씬 사는데 네. 샌더스가 올라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샌더스가 올라오면 샌더스가 트럼프를 뭐랄까 뭐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자 정말 뭐 뭐라 세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꿀릴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샌더스는 나이 80에 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사실은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손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한 그런 건 있는데 네.
일단은 중도층이라든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약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네네. 입장에서는 사실 샌더스가 올라오면은 사실 그런데 아, 바이든하고 1대1로 붙으면은 바이든이 저 트럼프한테 토론에서 쳐발릴 것 같은데 쳐발리고 아 뭐 이렇게 또 아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근데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이 네. 크게 영향 미치진 않아요. 아 또 그런가? 네. 아 TV 토론이 아니 토론이 영향 미치면 힐러리가 됐겠지. 아 투표 결과에 네, 네. 항상 그거 가지고 늘 이게 논문도 나오고 이제 결과가 네? 나오는데 어, 지금까지 주류 정치학계 주류 판단은 네. TV 토론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렇죠. 네. 리인포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 네. 이쪽을 역시 이쪽을 찍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더 크다. 역시 뭐 지지 그치. 평소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의 선택이 그 세계 경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이번에 여튼 대선은 뭐 대선이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죠. 이번 미국 이번. 대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건 큰 조류의 변화에 대한 인증 효과거든. 세계화에 대한 반대 기수가 트럼프 아니에요. 네. 나 세계화 그만해 이제 우리끼리 해. 이런 거잖아. 그 4년 동안 한 거에 대한 추인 효과가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와 세계화라는 어떤 이런 큰 조류가 이제 크게 역전되는 이제 그런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이제 당장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 아, 예, 유럽 트럼프가 재선되면 재선이 되면은 유럽에서도 좀 더 약간 그 분리주의적인 아. 이쪽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추가 옮겨질 거예요. 그렇죠. 블랙시트도 사실 그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조류거든 그렇죠. 그게 블랙시트 왜 영국이 그 튀어나가요? 예, 분리주의잖아 그것도. 메르켈도 네. 이제 끝나가고. 네. 미국 저 민주당 저 경선은 언제 끝나죠? 원래 스케줄은 6월 말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전에 끝나죠. 그 전에 이제 결정은 아, 결정이 나죠. 결정이 나는 거.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내셔널 컨벤션이 있고. 자, 그럼 하여튼 우리 김준 박사님은 저희와 함께 미국 대선 좀 꽉 좀 잡아주시고 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들게 우리 영상 만들었잖아요. 오늘 왜 그러지? 어디 가시지 말라고. 아니, 페이지 투 옷도 입고 오셨는데. 그 정도면 뭐. 네. 충성심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미국 대선 특히 민주당 경선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로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사님 보내드리고 네. 네 그러면 곽 부장을 불러보죠. 네, 증시의 각을 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